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제가 자주 입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직접 추천하는 브랜드 중 하나는 247 시리즈인데요. 막상 옷장에 추가하면 손에 자주 가는 제품들이 많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가성비이지만 퀄리티까지 챙긴 느낌이라서 사회 초년생, 직장인분들, 대학생분들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게 되는 브랜드.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깔끔한 남자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할인까지 받아왔어. 친근. Stalkers. 일단 코트류에 좀 빳빳한 워크 자켓들이 입기 불편하셨다, 그래도 나는 워크 자켓 맛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나일론 100이지만 매트하면서 크링클한 원단감이 쾌적하고 가볍지만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봄 시즌 자켓으로 딱인데요. 적당히 여유롭고 길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 247 시리즈는 제가 말했죠, 딱 깔끔한 느낌. 네, 맞아요, 예쁜 건 제가 입고 있어요. 지퍼 스냅버튼 여밈으로 깔끔하고 앞쪽 아웃포켓 4개 살짝 입체적이게 들어가 주면서 손은 편하게 사이드 포켓 있고요, 안쪽으로 이너 포켓까지 있습니다. 워크 자켓의 투박 큰 느낌은 좀 없애고 입기 편안함에 집중한 느낌으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 특히 궁집자가 탐내는 아이템이에요. 부드러운 브라운빛이 도는 카키 컬러와 어디에나 만능인 블랙. 247 시리즈는 사이즈 스펙트럼이 넓어서 굉장히 좋은데 평소 추구하시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된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모델들 착샷 보시면서 사이즈 감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워크 자켓 코디도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죠. 치노 팬츠에 케이블 니트 깔끔 단정하잖아. 셔츠 타이룩에 데님을 얹어서 살짝은 캐주얼하게. 그리고 또 요즘 대세 아이템 옹브레 체크셔츠에 치노 팬츠 룩, 얼마나 부드러운 감성이야. 깔끔한 편이라 블랙앤블랙 슬랙스로 맞춰서 좀 셋업 느낌 연출해주셔도 예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워크 자켓 코디가 있다면 데님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매칭해주는 거예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카키톤에는 블루 컬러를, 블랙에는 흑돌 백돌 느낌으로 화이트 진을 매칭. 셔츠를 활용한 블랙블랙 셋업 룩에도 스니커즈만 딱 얹어주니까 뭔가 좀 산뜻한 느낌 안 들어? 날씨가 포근해지면 조금 더 워크웨어 아메카지 느낌으로 카라 니트 반팔 요런 거 매칭해주면 제 취향입니다. 뭐라고? 궁집자 취향이라고? 따봉! 자, 그리고 247 시리즈 데님 라인들이 도대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가져와서 리뷰해봐야지. 총 3가지 라인으로 나뉘는데 이게 제가 입어보고 뜯어보고 맛보고 즐겨보니 체형별로 추천 라인이 좀 달라요. 자,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3가지 라인 데님이에요. 3가지 핏감 너무 다르죠?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실루엣은 세미 와이드 실루엣입니다. 허벅지도 살짝 있고 종아리도 살짝 있고 다리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자신감이 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다리 라인이 가려지는 제품은 세미 와이드 제품. 저랑 빈집자한테 좀 잘 어울리는 핏이었어요. 뉴트럴 테이퍼드 핏은 허벅지는 여유롭되 종아리 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고 기장감도 어느 정도 길고 살짝 더 캐주얼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보단 좀 더 예쁜 라인의 다리를 갖고 있는 민디토한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리가 길고 좀 하체가 마르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루즈 테이퍼드 핏은 허벅지는 굉장히 여유롭고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인데 기장감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키장남 분들에게 딱일 느낌. 우리 궁집자님 한 허벅지 하는데 딱 보기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상집자님께도 똑 기장. 전체적으로 원단감은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뭔가 불편한 느낌 없이 좀 잘 늘어나는 편이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캐주얼한 룩을 좋아하긴 하는데 바람막이는 내가 조금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줄 느낌의 아우터예요.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막 입어도 구겨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원단감입니다. 적당한 두께감에 심플한 스타일, 지퍼 스냅버튼으로 깔끔한 여밈새와 스탠드 카라, 앞쪽 아웃포켓과 사이드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까지 밑단 스트링으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하시고요. 깔끔한 스타일의 의류를 입는 걸 좋아하시되 캐주얼 룩을 선호하신다 하신다면 이걸로 가시면 돼요. 컬러도 그레이에 베이지 한 방울 톡 섞인 오묘한 아이보리와 고민 없이 휘뚤마뚤하기 좋은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블랙은 봄 시즌 뭔가 칙칙한가 싶다면 봄 시즌 밝은 아우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보리. 저희 모델들 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워크 자켓 코디랑 많이 다를 거 없습니다. 데님의 셔츠를 활용한 좀 대학생 같은 느낌, 그리고 깔끔한 치노 팬츠와 니트를 활용하시고 그 위에 가볍게 걸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튀는 곳 없어서 셋업처럼 연출해줘서 조금 비즈니스 캐주얼 룩 연출해주셔도 좋고, 조금 더 가볍게 연출하신다 하신다면 치노의 옴브레 셔츠 아니면 데님의 스트라이프 셔츠. 너무 귀엽잖아, 밝고 상콤하잖아. 다음은 장마 시즌 혹은 에어컨 빵빵 다가올 여름, 실내에서 뭐라도 걸치고 싶을 때, 근데 또 더우면 안 되니까 그럴 때 걸치기 좋은 얇은 아우터, 이런 거 할인받고 구매하셔야죠.
매트하고 크리스피한 나일론 백으로 크링클한 원단감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얇은 두께감에 엄청 가벼워서 이런 거 진짜 가방에 막 쑤셔놓고 다니기 좋지. 원단 특성상 구김이 없어가지고 접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쑤셔넣으면 돼. 전면의 아웃포켓과 편하게 옆으로 손 넣을 수 있는 사이드 포켓,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 가능합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일단 제가 247 시리즈 하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247 시리즈에서는 다크 네이비가 진짜 예쁘다. 톤이 묵직 어두우면서 고급진 네이비예요. 블랙 차콜은 깔끔 담백 무적이죠. 아이보리는 화사한 봄, 여름 휴대하기 좋을 아우터로 추천드릴게요. 은근 이런 기본템들은 옷장에 갖춰줘야 튼튼한 기본 옷장을 꾸려준다고요. 저희 모델들 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오늘 코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우터가 바뀌어도 이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게 247의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얇은 자켓이니만큼 그냥 치노 팬츠에 흰 티셔츠 그 위에 걸쳐주기만 하면 돼. 조미료템.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셋업처럼 연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캐주얼 룩. 아니면 항상 귀여움을 담당하는 우리 궁집자님처럼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뽀짝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247 데님 바지들도 괜찮았는데 데님 자켓이 진도백이야. 워싱 들어가고 뭔가 빈티지 레트로한 맛 때문에 망설여지셨다면 깔끔한 데님 자켓 이걸로 가시면 돼요. 원래 데님 자켓 하면 코튼백 좀 묵직한 걸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nope. 코튼 나일론 스판을 활용한 원단이라 가볍고 뭔가 쫀쫀하면서 데님 자켓 하면 떠오르는 그 빳빳함이 전혀 없어요. 착용감 또한 유연해서 편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 담백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갖고 있으면 좋을 데님 자켓 기본템. 가슴 쪽에 절개 라인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냥 절개 라인인 줄 알았지 빼꼼 포켓이고요. 안쪽으로는 양쪽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 인디고 컬러 가면 데님 자켓 평소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이염. 논페이딩 제품이라고 이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비벼봤어. 광고건이라고 얄짤 없어요. 솔직히 조금 묻어날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합격! 슬럽감이 돋보이는 인디고 컬러감은 깔끔 담백했고 그리고 좀 유니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감, 좀 유니크한 톤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유니크한 톤의 라이트 그레이는 네이비 치노 팬츠 이런 거 활용해주면 찰떡입니다. 데님 자켓 코디 어렵지 않아요. 치노 팬츠랑 옴브레 셔츠 오케이. 그리고 데님 자켓 연출해줄 때는 살짝 어려지는 감성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매칭이 좀 너무 좋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가 있다면 데님 자켓에 크림이나 화이트 계열 데님 팬츠 활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원래 아우터 위주로 추천드리려다가 코디하다가 솔직히 내가 좋아서 추가해본 거예요. 요즘 치노 팬츠가 그래도 대세긴 대세잖아. 와이드하고 좀 요즘 트렌드 나랑 맞지 않는다. 나는 깔끔 담백 치노 팬츠를 원한다. 여기 있습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허벅지에 밑으로 갈수록 슬림해지는 테이퍼드 그리고 적당한 기장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한 허벅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니? 평소 잘 가리고 당기는 거야. 허리 사이드로 어드저스트도 있어서 이게 살짝 애매할 수 있는 치노 팬츠를 내 허리에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 저는 이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다크 그레이 네이비 톤이 차분 묵직하니 예쁘게 나왔으니까 깔끔 담백한 치노 팬츠 찾으셨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 중 깔끔한 옷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혹은 기본템 옷장이 조금 부족하셨다 하시는 분들 247 시리즈 할인 뚜까 해왔으니까 활용하시기 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시간 지나가면서 나만 나이 먹는 거 아니잖아. 이제 점점 깔끔 담백한 옷들이 필요한 때가 와. 내 결혼식은 아니지만 친구 결혼식들이 하나둘씩 생기지 않니?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활용된 모든 옷들은 247 시리즈 제품들이니까 천천히 보시고 할인 꼭 받아서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깔끔한 옷장도 제가 챙겨드려야겠죠? 이벤트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트렌드 말고 그냥 깔끔 담백이 좋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챙기는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맞아요 여러분, 예쁜 건 항상 제가 입고 촬영해요.